지구촌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광주 화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148개국 1만 4천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라는 점에서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유대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단계인 가용 비상상태로 8만 4천여 명의 경찰을 광주 곳곳에 투입했습니다. 선수촌 인근과 주 경기장 인근 도로 통제로 경찰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유니브로 뉴스 구하연입니다.